안녕하세요. 소꿉입니다. 찰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찰스님이 마틴 커스텀 모델 한 대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가져온 모델은 어떤 모델인가요? 이 모델은 D18 기반의 블랙월넛 올솔리드입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는 드레드넛 바디고요. 14프렛 조인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판 블랙월넛이고요. 그리고 축구판도 블랙월넛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여기에 이제 브레이싱은 시트카 스프루스를 사용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스킬럽이 되어 있는 브레이스면서 16분의 5인치 짜리 브레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의 이제 바인딩은 앞판과 측판 이쪽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앤틱 화이트 볼타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니쉬는 사틴 피니쉬고요. 역시 넥 뒤쪽에 피니쉬도 사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넥은 이제 셀렉트 마호가니라고 되어 있는데 넥에 사용하기 적합한 마호가니 목재를 썼다는 의미이고요. 모디파이드 로우오버이 적용되어 있으면서 스케일 랭스는 25.4인치 그리고 지판과 브릿지는 이스트 인디언 로즈우드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폭은 1과 16분의 11인치 43mm 너트폭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너트와 새들은 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드머신은 이제 골든에이지 2530 레릭 니켈로 되어 있는데요. 헤드머신 뒷부분을 보면 이제 오래 쓴 듯한 그런 오래된 금속의 느낌이 있고 손잡이는 이제 크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D18 블랙월넛 모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모델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로 상판과 축구판을 블랙월넛이라는 목재를 썼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랙 월넛에 대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들에 많이 사용하는 이 월넛, 호두나무라고 하는 목재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셋 다 미국 쪽에서 나온 목재예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 들어보셨을 만한 거는 이제 그냥 월넛이라고 하면 보통 클라로 월넛이라고 하는 목재를 쓰는데 그 클라로 월넛과 바스톤 월넛이라는 목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미국 서부에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목재고요. 지금 이 방금 소개해드린 블랙 월넛은 반대로 미국 동부 쪽에서 나오는 목재라고 합니다. 셋 다 이 생긴 거나 성질이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 중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 블랙 월넛이 제일 셋 중에는 가볍고 그리고 강도도 제일 약한 목재이긴 한데 아주 약간 차이에요. 이 셋 중에 제일 약한 목재라고 하는 이 블랙월넛도 사실 약하다곤 해도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마호가니, 이 제뉴인 마호가니와 거의 같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단단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월넛이 그렇게 뭐 되게 연한 목재는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좀 전에 언급하셨던 그 제뉴인 마호가니나 블랙 월넛은 사실 축구판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목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축구판에 쓴다는 건 그만큼 강도가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을 주로 축구판으로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드우드라고 하는 무겁고 단단한 나무들은 축구판에서 이제 그 상판의 울림을 반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 축구판이 오히려 너무 가벼운 목재로 제작이 되면 기타 소리 자체도 너무 가벼워지는 느낌이 너무 고음만 이렇게 들리는 경향이 있고 이 축구판 목재가 단단할수록 저음이 좀 살아난다.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모든 목재가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마호가니 종류 목재는 로즈우드보다 많이 가벼운 편이에요. 이 하드우드 중에서도 그래서 로즈우드 계열이 좀 더 저음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이 블랙월넛은 마호가니보다 아주 살짝 더 단단하고 무거운 정도라서 기본적으로는 마호가니의 밸런스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소리를 들어봤을 때도 좀 따뜻하지만 담백한 느낌의 톤을 그리고 중음역대가 상당히 강조된 그런 느낌의 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모델의 가장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축구판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런 블랙월넛을 상판까지 적용했다는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단단한 목재들을 상판까지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하드우드들이 상판까지 들어가면 사실 울림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로즈우드처럼 그렇게 무거운 목재를 쓰긴 어렵고 이 축구판재 중에서는 그나마 가벼운 편인 마호가니, 월넛 이런 종류를 가끔씩 사용을 하는데 무거워져서 울림이 죽는다 이런 거는 브레이싱
목재를 좀 조정하거나 좀 가볍게 만들거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단단한 나무가 들어가면서 얻는 이점이 또 있는데, 그게 이제 저음이 살아나고 좀 더 힘 있는 소리가 돼요. 그 단단한 소리와 울림이 죽는 거, 이 사이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작업인데, 그쵸. 마틴에서는 이미 유명 모델의 전적이 있잖아요. 15 시리즈. 15 시리즈들 아주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느낌의 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타의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되게 따뜻한 느낌의 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랄까, 베이스의 소리도 여러 가지 그런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타의 그 중저음은 되게 부드럽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이 소리 어떻게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아까 비교로 말씀드렸던 뭐 15 시리즈 올 마호가니랑 비교했을 때도 마호가니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있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들고요. 상판까지 이 하드우드가 들어가서 스프루스 상판을 썼을 때보다 저음이 좀 더 살아난 느낌이 있긴 한데, 이 블랙홀렛의 저음이 되게 강력하게 때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당히 부드럽게 밑에 쭉 깔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 정도의 저음을 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프루스 상판에 이 치코판에 블랙홀렛만 들어갔다 하면은 상당히 좀 밝은 톤의 기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상판에 들어가서 오히려 저음이 좀 살아나면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스트럼을 했을 때 되게 안정적인 사운드가 나와서, 이건 좀 주로 스트럼 위주로 연주를 하시는 분들에게 참 잘 어울릴 만한 그런 기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음 쳤을 때 또렷하게 들리는 음색을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맞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판은 일반적인 스프루스고, 이제 치코판에만 블랙홀렛을 사용한 그런 모델을 찾으시면 딱 어울릴 것 같고요. 조금 더 두터운 느낌의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합주 같은 걸 해봤을 때 받쳐주는 느낌의 그런 사운드를 잘 채워줄 것 같은 그런 기타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 매력이 있다고 좀 보여져요. 하나는 바로 외관입니다. 또 하나는 마틴의 커스텀치고 가격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데 있어요. 좀 이 부분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틴 커스텀들이 보통 뭐 많이 소개시켜 드렸지만 뭐 스탠다드 모델과 똑같은 스펙으로 해서 주문을 해도 그거보다 소리가 잘 나고 가격은 조금 더 비싸고, 당연히 그런 식으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실제로 뭐 미국에 있는 악기점들, 큰 악기점들을 보면은 커스텀으로 되게 저렴한 사양의 모델들을 대량으로 받아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모델은 커스텀이긴 한데 뭐 다른 사양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뭐 28번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편으로 그쵸. 나왔어요. 그래서 네. 아까 비교로 말씀드린 뭐 15 시리즈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상위의 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커스텀, 좀 특별한 기타이긴 한데 너무 비싸진 않은 그런 사이에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딱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가격대와 그런 퀄리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 기타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건데, 저랑 비슷한 연배이시거나 아니면 더 조금 더 위의 분들은 어렸을 때 딱 이런 느낌의 기타를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색깔, 대색의 픽가드 색깔 조차도 이런 기타들로 내가 기타를 시작했었지, 그런 느낌을 딱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추억이 없으시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타를 보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쁘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모델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델의 자세한 사운드는 이제 뒤에 나올 찰스님의 사운드 샘플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소리를 들어보시고 직접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여러분 앞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